예외 처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 수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점을 뭐한 학기 동안 3점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고 전 진정으로 개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웹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자바를 제대로 배우겠다, 스프링을 제대로 배우겠다, 나는 개발로 전문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이고, 나는 이 과목 정말 싫은데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매 학기 이렇게 수업을 해올 때마다 그래도 점점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2019년보다는 2020년에 더 쉽게 했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더 쉽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되도록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또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아쉬움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는 조금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목표로 해서 또 그러면서도 되도록 쉽게 그렇게 이번 학기 과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제대로 하겠다. 그럼 무조건 자바 튜토리얼. 이 문서를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책은 역시 제조사 매뉴얼. 모든 제품은 제조사 매뉴얼을 읽어야 되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에서 만든 다큐멘테이션.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자바 튜토리얼이 제일 좋은 이유는 이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rails Covering the Basics, 여기서 Getting Started, Learning the Java Language, Essential Java Classes, Collections 쭉다 읽으셔야 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걸 책으로 하면은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나는 자바를 제대로 하겠다. 사실 1학년 때 봐야 됩니다. 지금은 Exception은 Essential Java Classes에 익셉션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 뭐 여기 이런 데 있는 기술 문서에 있는 영어는 뭐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어 쉽고 또 영어가 약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글에서 구글에 뭐지 플러그인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셔갖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설치하셔서 트랜슬레이트 디스페이지 하면은 또 한글로 이렇게 쫙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 한글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조금 약간 문법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글 번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빨리 빠른 속도로 구글 번역이 좀 향상되고 있어서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읽으시고 잠깐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다시 원본 표시로 해서 보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익셉션을 자유자재로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익셉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익셉션이란 게 예외 객체거든요. 예외 객체가 뭐냐면 메서드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던져지는 객체. 그쵸? 메서드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던지는 객체. 메서드 호출 스택을 따라 예외가 전달된다. 이건 예인데 이제 제일 먼저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한 예제예요. 메인에서 컴을 호출하고 컴에서 고를 호출해요. 그러면 제일 이게 스택이라는 게 first in, last out이 스택이잖아요. 한쪽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릇처럼. 그래서 담고 나면은 차례대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다시 꺼내면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탈때 버스가 앞문하고 뒷문하고 다 있는 버스는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잖아요. 근데 버스에 앞문만 있어. 그러면은 마지막 탄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앞문만 있는 버스. 그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먼저 타고, 그 다음 커미 타고, 그 다음 고우 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메인은 호출하잖아요. 그 메인 메서드가 있는 함수를, 그 클래스를 실행하면. 그리고 메인에서 컴을 실행하고 컴에서 고우를 실행하면 이렇게 스택을 따라서 쌓여요. 그 다음에 고우가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팝 튀어나오고, 그 다음 컴이 끝나면 팝 튀어나오고, 메인이 끝나면 팝 튀어나오고. 그런데 객체 이 익셉션은 메서드 호출 스택을 따라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에서 컴 실행시키고 컴에서 고우 실행시켰으면은 고우가 만약 고우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고우가 팝 되면서 익셉션을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컴으로. 그럼 컴에서 또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컴이 팝 되면서 그걸 다시 메인으로 던진다는 거죠. 근데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제일 밑바닥이 아니라 제일 위에 제일 먼저 익셉션을 던진 그 메서드가 이제 익셉션을 IO 익셉션을 만약에 던졌다 쳐요. 그러면 이 익셉션은 한번 던져진 익셉션은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우가 익셉션을 던졌다. 그럼 그걸 컴을 처리하든지. 컴이 처리 안 하면은 다시 그게 메인으로 던져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메서드에서 익셉션을 던지면은 호출 스택을 따라서 익셉션 계속 던져지기 때문에 익셉션이 소멸하지 않거든요.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에서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바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한번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alt insert 해갖고 패키지를 만듭니다. exceptions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익셉션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s. 클래스 메서드 콜 스택 이렇게 해서 퍼블릭 보이드 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다음 퍼블릭 보이드 컴 퍼블릭 보이드 PSVM 뉴요 윗부분들이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니까 new 해갖고 만들어야겠죠? 메서드 콜 스택 점 컴. 컴에서는 여기서는 고를 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그 그림과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메인을 호출하면 메인이 스택의 바닥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컴이 고우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고우 이렇게 그래서 고우가 실행되다가 고우가 실행이 끝나면 고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컴이 고우가 끝난 뒤로 나머지 컴이 실행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컴 실행도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메인의 나머지가 실행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익셉션을 발생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버퍼드 리더 리더는 new 버퍼드 리더 하고 버퍼드 리더에는 파일 리더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alphabet.tx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reader.in, readline 할수 있겠죠. string str은 reader.readline.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str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을 전환할 때 Alt 1 누르면 요첫 번째 여기 다시 요 익스플로러 왼쪽 프로젝트 화면으로 가요. Alt 1을 누르면요. 그리고 다시 ESC 누르면 돌아오거든요. Alt 1에서 여기서 요 자바 여기다 놓고 파일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Alt Insert 그다음에 그냥 파일. 알파벳.txt 그래서 abcdefg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abcdefg 그 다음에 여기 요 파일관 전환할 때요 파일관 전환할 때 컨트롤 E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열었던 파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메서드 컬 스택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놓으면은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파일 리더에서 발생하고 reader.readline에서 io exception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io exception으로 다 캐치가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catch io exception 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하면 에러를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아까처럼 똑같이 요거 해야죠. Alt Shift 지금 요 아까 헬로 월드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요 Alt Shift F10을 눌러 갖고 메서드 콜 스택으로 이제 바꿔 주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Shift F10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됐죠. ABCDEFG 파일을 잘 읽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New File Reader 하는 거랑 Readline 할때 여기서도 이제 보면 Readline에서 Exception을 IO Exception을 발생을 하잖아요. Exception이라는 거는 Readline에서 Exception을 던지면은 이 익세션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죠? 언체크트 익세션하고 체크트 익세션이 있다. 언체크트 익세션은 런타임 익세션이다. 체크트 익세션은 익세션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캐치를 한 겁니다. 그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졌다. 그러면 알파벳 원 파일은 없으니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 알파벳 1.txt no such file or directory 알파벳 1.txt란 파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여기 알파벳 .txt 요거는 그냥 요 프로젝트 바로 밑에 넣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바로 밑에 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알파벳 .txt 하면 이 파일은 있으니까 실행을 하면 그냥 abcdef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메서드 콜 스택이란 건 뭐냐면은 만약에 고우 입장에서 이거 잠깐만 리더를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클로즈 하겠습니다. 고우 입장에서 나는 트라이 캐치를 하기 싫어. 귀찮아. 그러면은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throws io exception 그쵸? 이렇게 던지면 여기서 지금 readline, close, 뭐 파일 리더 이런 데서 수많은 exception들이 다 io exception들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고우에서 처리를 하든지 자기가 처리하기 싫으면 그냥 io exception을 던지면 되죠.
이걸 던지면은 이번에는 이 고우를 호출한 이 컴이 다시 이걸 받습니다. 여기서 날라온 아이오익 시스템을. 그러니까 컴에서 아이오익 시스템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언더스코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치려면 Alt 엔터를 누르세요. 그럼 Kick Fix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Surround Try with Try Catch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Try Catch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번에는 얘가 고우에서 던진 익셉션을 고우가 그러니까 여기 파일 리더나 뉴 파일 리더나 리드 라인이나 클로즈에서 던진 익셉션들을 고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시 던져버리면은 그 던진 익셉션은 다시 컴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컴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컴도 처리하기 싫다. 컴도 처리하기 싫다. 여기다가 Alt 엔터 딱또 치면은 이번엔 Add Exception to Methods 이거죠. 자기가 처리하기 싫으면은 또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컴을 호출한 메인이 그 익셉션을 다시 또 받잖아요. 그럼 얘가 또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메인도 만약에 익셉션을 처리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익셉션을 처리 안한 거죠. 그냥 시스템에 익셉션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익셉션이 발생한 이 지점에서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개발하면 안 되겠죠. 어디선가 익셉션을 잡아서 걔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번 던져진 익셉션은 결국은 고우에서 익셉션 던졌다. 결국은 이게 계속 올라가서 시스템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누군가 한 번은 잡아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얘가 다시 던지면 그 다음이 잡든지 해야 되고 한번 던져진 익셉션은 저절로 소멸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보면 익셉션을 발생하는 구분을 try로 감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익셉션을 발생하는 구분이라는 게 익셉션을 발생하는 메서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그 메서드에서 some 익셉션이 발생한다. 그럼 그 some 익셉션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캐치를 하든지 캐치 or specify라고 불러요. 캐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익셉션이 발생하는 구분이 있으면은 익셉션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try catch로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익셉션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익스텐즈하는 게 에러가 있고 익셉션이 있어요. 에러는 치명적 에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out of memory error.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요. 그럼 out of memory error 하면서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끝나죠. 적어도 프로그램이 돌아야지 뭐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러는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처리 가능한 에러, 처리 가능한 오류를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요 익셉션 부분이고, 익셉션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체크트 익셉션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 요거는 다른 말로 언체크트 익셉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익셉션, 이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익셉션. 그래서 익셉션을 바로 익스텐지에서 만든 익셉션들은 다 체크트 익셉션이고요. 익셉션을 익스텐지에서 만든 익셉션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익셉션이 있는데 이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지에서 만들면은 런타임 익셉션을 익스텐지한 것들은 다 런타임 익셉션들이 됩니다. 언체크트가 된다는 거죠.
얘는 checked, 이쪽은 unchecked. 그래서 우리가 checked session하고 unchecked sess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책의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의 151페이지 보면 예제 13-4의 divide by 0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클래스를 제가 하나하나씩 직접 다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divide by 0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PSVM 이렇게 만들고요. 스캐너는 new 알트 엔터 치면 됩니다. new 스캐너 시스템.in 프로그램을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시스템 점 println 하고 나님수를 입력하세요. 나님수라는 거는 분자를 말합니다. 그다음 int, dividend 이게 나님수입니다. 분자. 스캐너 점 넥스트 인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rintln 아이고 나누스 잘안 쓰는 단어인데 그쵸? 입력하세요. 인트 디바이저 next int 그래서 system.out.format으로 쓰겠습니다. 몫은 %d 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자리가 몫은 share죠. share는 dividend 나누기 divisor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share. 그러면 share 요 자리에 share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scanner는 다쓴 다음에 반드시 close 해주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divide by 0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run 화면, 요거 지금 alt 4번이에요. 그쵸? 나눔수를 입력하세요. 여기 지금 print ln을 했는데, 그냥 prin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할게요. alt 4번. 10. 10 나누기 2 하면은 몫은 5.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시, 뭐, 20 나누기 4 하면은 얘도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5 한데 나누기 0. 분모가 0 되면은 0으로 못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exception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 보면 exception을 캐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런타임 exception은 try 캐치를 사실 안 해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물론 캐치를 해주면은 뭐 arithmetic exception에 대해서 처리를 여기서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캐치를 안 해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근데 아까처럼 메서드 콜 스택 보면은 요거 IO exceptions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거 돌려볼게요. 이거 날리고, 날리고, 여기다 트라이 캐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요 이세션들은 전부 다 체크트 이세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파일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파일럿 파운드 이세션을 던지는데 이 파일이 실제로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이세션을 캐치하는 구문을 반드시 넣어야지만 컴파일이 된다는 거예요. 컴파일 단계에서 이 이세션에 대한 처리를 강제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크트 잎 세션이 발생하는 메서드가 있다. 그럼 실제 잎 세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코드로 다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리스메틱 잎 세션은 런타임 잎 세션이거든요. 런타임 잎 세션은 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처리를 프로그램 내에서 하지 않아도 컴파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트 이세션을 컴파일 타임 이세션이라고 그러고 언체크트를 런타임 이세션이라고 부르는 게 체크트 이세션은 컴파일 단계에서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지 컴파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 파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체크트 이세션을 던지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된다.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두 이세션의 차이를 알겠죠? 얘는 실제로 런타임 이세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이세션에 던지는 구문에다 써있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얘는 보이지 않는 이세션이라고 보면 돼요. 런타임 이세션은 실제 발생할 때만 드러난다. 체크트 이세션은 항상 이세션이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트라이 캐치를 하거나 스페시파이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된다. 런타임 이세션은 컴파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실행할 때 이세션이 발생을 하면 그때 그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된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디바이드 바이 제로에서 여기서 이 세션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겠네요. 캐치 어리스매틱 세션.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렇게 되면은 볼게요. 여기 따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system.era.println 해갖고 나누수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게 3 있고 여기 0이다. 그러면 나누수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런타임 섹션은 개발자가 원하면 처리를 트라이 캐치로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를 안 해도 실제로 컴파일은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컴파일을 할 경우에 캐치를 할 경우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system.out.println 해갖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트라이 캐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누르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예, 나눗은 0이 될수 없습니다 하고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이거는 약간 요 타이밍 차로 이게 지금 먼저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이게 이 밑에 거보다 반드시 먼저 실행된다. 뭐, 그 보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IO 처리 같은 게 이제 이게 먼저 돼갖고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캐너 클로즈까지 종료가 정상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처리를 안 했다. 이렇게. 그래도 컴파일하고 실행 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이럴 때는 사실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이 수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프로그램 내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죠. 아니면 트라이 캐치를 해주든지요.